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기다리다고 씻어줄게. 뭐 아들 같아서 그런 건데 내가 이 집에 두 번 다시 안 올게. 내가 주진이야. 아이고 이 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입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면 신장 이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걱정 마라. 내 신장이라도 떼줄 테니까. 그쵸. 이식 대기자 등록하면 돼요. 너 잘못되면 나 못 산다. 정말. 그건 안 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걸 시켜. 아, 그럼 어떡해. 어머님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신데. 아이고. 기증자 기다리면 돼. 엄마는 안 된다. 언제까지.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아기도 가져야 하잖아. 걱정 마. 수술하고 회복해서 가져도 돼. 나 건강하잖아. 여보. 어 했다 했다. 했어. 아가 정신이 드니? 그 흔히는요? 수술 잘 됐대. 큰일했다 정말. 네가 내 아들 살렸어. 얼마나 고마운가. 제 남편 살린 거예요 어머니. 얘네 절대 잊지 않으마. 평생 네 발이라도 씻겨줄게. 아이고. 저 웃기지 마세요. 배 아파요. 평생 잘해야 되겠다. 그럼. 수술 후 쉽게 건강을 회복한 남편과 달리 저는 후유증 때문인지 예전의 체력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죄송해. 엊그제 아버님 제사였는데 혼자서 힘드셨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나 얼른 추스려. 예, 저기 말이다. 아직 아기 소식은 없는 거지? 어우, 아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몸이나 챙겨. 알았지? 죄송해요. 후유증으로 불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무서운 일이. 뭐야? 아이고. 건강을 잃고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은 탓에 10년 만에 찾은 시댁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 아유, 송기한 집에 이렇게 금쪽가던 아들을 턱하니 낳았으니 내 평생 발이라도 씻어줄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네 발이라도 씻어줄게. 우와, 어머님. 야, 이렇게 쌩으로 이룬다고? 이번에 그 시우 돌선물로 40평대 아파트 한 채만 해주세요. 뭐야? 둘째도 태어나는데 둘째까지? 집이 좀 좁아요. 잠깐만. 왜 엄마한테 얘기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유, 그깟 아파트가 대수냐? 마음 같아서는 빌딩이라도 사주고 싶지. 이렇게 귀한 손주를 안겨줬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아이고. 여보. 여보. 정훈이 빨리. 중년의 파독 아닌 장훈이 왜요?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놀래. 볼 것도 없다고 해. 아유 많이 먹어. 아이고 미영이가 오늘 늦는다고 자네 그 저녁 좀 챙겨주라 그래서. 아 예. 아이고 이 부치김치 좀 먹어봐. 아, 예. 응?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네. 아, 저 장모님 늦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 보셔야죠.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 아유 괜찮아, 나 안 피곤해. 내가 미영이 오는 것도 보고 나 자고 가려고. 자고 가려고. 어머, 어머니. 예. 아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많이 먹어. 자, 부치김치를 튀김. 많이 먹어야 돼 남자는. 네 먹고 있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날 사육하려고 하나 봐. 싫다는데도 막 이것저것 몸에 좋다고 막 다 쑤셔 넣으시고 막. 맛있게 먹고 와서 그러더라. 그래, 딸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맛있게 먹긴 먹었지. 뭐. 그렇게 많이 지금. 얼마나 잘 먹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흐른다고 전개가? 여보세요? 박사방 조용히 가세요.
뭐야? 잠깐만, 저 손이. 근데 젊어, 손이 젊어. 저 와이프 손 같은데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와! 뭐야? 왜 보고 계시는 거야? 하던 거 마저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구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벨도 안 누르고 그냥 들어오시냐고. 아, 딸내 집이니까 그렇지. 아, 당장 비번 바꿔. 어, 어떡해 그래. 또. 우리 하던 거 마저 해야지. 하던 걸 여기서 어떻게 마저 하네. 어, 마저 하네요. 계신다 또. 어머니가 계신데. 야! 엄지가 많아. 아이고, 좀. 아, 다시 비껴봐봐 줘. 아, 엄마. 미안. 신혼이 좋긴 좋네. 장모님, 이렇게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거 좀 불편합니다. 아,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리고 휴일엔 저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오시지 마세요. 알았어, 미안하네. 울어?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 아이고. 아, 엄마. 아유, 장모님 죄송해요. 눈물까지 보이며 서운해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제가 몹쓸 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고야. 네, 장모님. 네? 지금요? 장모님. 이게 뭡니까? 보약이야. 내가 특별히 아주 잘하는 한의원에서 부탁해서 만든 거야. 아, 장모님. 이런 거 집에서 먹어야죠. 아니야. 시간 맞춰서 먹어야 돼. 12시간 전에 먹어야 효과가 직방이거든. 자네 요새 힘을 못 쓴다며? 어머, 어? 미영이가 걱정이 많아. 애 늦어질까 봐. 그런 얘기까지? 그리고 자네 그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지 마. 그 남자한테 안 좋아. 이거 원샷 하고 오늘 밤 잘할 수 있지? 아무 때나 들이대지 말고 꼭 날짜하고 시간 맞춰야 돼. 아, 아니다. 자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시간 맞춰서 톡 해줄게, 응? 박서방, 화이팅!